반드시 한 번 정도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될 여행이 있다면 바로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아~ 크루즈 여행. 근데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자, 그 크루즈 여행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가신 저하고 같이 크루즈를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연세가 81세 되시는 분이셨거든요. 81세. 근데 그분이 연세가 81세신데 뒤에서 뒤태를 봤을 때는 거의 60대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멋져 보이고 그 81세신데도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남편의 사랑을 너무 지극히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81세신데 남편은 86세시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부부가 같이 여행을 다니셨대요. 작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크로아티아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고자 한다면 크로아티아에 다녀오자. 그게 바로 드브로우 분위기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두 부부가 다녀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할머니가 81세신데 한 분만 오셨어요. 저랑 같이 룸메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70세가 되던 해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내가 내 인생이 뭘까. 어느 순간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주변의 친구들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나만을 위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내가 자식들만을 위했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지금의 내 나이가 됐는데 이제부터서라도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여행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어디를 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것이 프랑스 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첫 번째로 딱 여행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그렇게 하고 뭐 북유럽에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런 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남편하고 떠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남편하고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남편하고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두 분만의 오붓한 여행을 통해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즐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까지 여행을 다녀본 나라를 세어보니까 56개국. 네. 70세에 여행을 시작을 해서 지금 81세신데 11년 동안 56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신감이 생겼대요.